네. 당근 퍼마일,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타는 만큼 적게 내는 현명한 보험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뭐 맨사 클럽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 아닙니다. 정프로는 그냥 맨살 클럽으로 맨살 클럽. 자, 우리 진짜 맨사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새벽부터 열심히 저희 또 시청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주고 계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아, 오늘 시장 대략 한 4분 정도 시작할 때까지 남은 것 같고요. 네. 아, 가볍게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네, 잠깐만요. 오늘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이제 네. 손해보험 보험업을 이제 획득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자료가 이제 간단히 나왔는데 뭐 이제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DB금융투자의 정광명 연구원님이 네. 보고서를 썼고 이제 어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 자회사 카카오페이 보험 그 준비 법인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고요. 이제 네. 보험의 영위를 허가했고 기존 사업자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언제부터 하냐면 이제 3분기 이제 여름 지나서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 이제 보증보험과 재보험 제외한 이제 손해보험업에 모든 보험 상품 취급이 가능해졌고 아마 근데 사업 초기에는 자동차 보험하고 장기보험 같은 그런 좀 상품은 네. 좀 늦게 할 것 같고요. 생활 밀착형 보험 같은 뭐 미니보험 쪽에 좀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손해보험사와 직접 아직은 경쟁하기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네. 그리고 2150만 명이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생태계와 연동되는 보험 상품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뭐 돈이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최근 정식 서비스 시작한 그 증권 MTS 네. 뭐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료 수수료 뭐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당장 뭐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초기엔 좀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유의미한 금융 서비스 이제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건 좀 다소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카카오페이가 장기적으로 이제 균형 있는 금융 서비스 포트폴리오 기반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 궤도로 좀 다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오페이에서 손해보험이 출시되더라도 저는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을 계속 이용하겠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은 미니 보험 같은 걸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동차 보험 하겠죠. 당연히 진출하겠죠. 네, 네. 네. 가격 같은 걸로 또 경쟁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2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오늘 뭐 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네. 3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요. 유럽의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금통이 네. 아, 우리나라 금통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다들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상 쪽입니까? 그 일단 신문 보도상으로는 좀 그래요?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얘기가 미국이 아무래도 좀 올리고 있으니까 네, 미국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상태면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아, 정프는 동결을 지금 봤거든요. 아, 예. 아, 인상 쪽에 이제 시장은 전문가 분들은 거의 인상 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아 동결인데 네. 총재 없잖아요. 예,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일단 인상. 예,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TSMC가 오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 예. 네. 자 오늘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장 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은 지금 약간 상승으로, 네, 상승으로. 0.3% 코스닥 0.5% 정도 약간 상승하는 기분 좋은 네. 스타트. 네.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어제는 사실 코스피가 더 강했거든요. 아 어제 네. 1.8% 넘게 오지 않았습니까? 대형주 장이었죠 사실. 네, 1위부터 20위가 다 올랐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대형주가 상승했는데 오늘도 한번 이어질지 좀 지켜보시고 일단 오늘 네. 출발은 지금 좋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아직 혹간 좀 안 나왔는데 일단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도 좀 급등했지만 오늘도 0.4%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2.8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출발은 그렇게 뭐 강하진 않습니다. 0.1% 상승을 좀 해줬고 코스닥이 3.83포인트 코스닥이 좀 더 셉니다. 0.41% 네. 정도 반등하고 있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했는데 오늘 출발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0.15% 정도
일부 하락을 했고 네. 하이닉스도 0.4% 정도 하락을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한 0.5% 정도밖에 못 올라서 지수보다 좀 미미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도 조금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오늘 출발이 좋은 거는 그 LG이노텍이 한 2.4% 정도 오늘 좀 반등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2.4%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니까 네. 괜찮죠 이 정도. 호텔 신라도 2.2%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리오픈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항공주가 급등을 했어요. 델타 항공의 실적이 좀 괜찮다는 그런 내용이 네.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이 2.4% 또 역시 호텔신라도 한 2% 네.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SKI테크놀로지도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도가 요새 좀 분위기 좋은데 오늘도 한 3% 정도 만도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증권사에 좀 좋은 평가가 좀 나오면서 한 2% 가까이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분위기들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쪽은 오늘 두산바켓이 좀 빠지고 있고 마이너스. 그리고 요새 이제 하락장에서 좀 강했던 게 통신주하고 보험주인데 네. 이쪽 오늘도 좀 빠집니다. SK텔레콤이 마이너스 1%. 저기 뭐 네. 소리가 좀 들리네요. 아, 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저 김프로님이 아, KB증권 갔다가 오셨어요. 아, 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뭐 아주 고개 좀 숙이고 들어오셔야지.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김프로님. 네. 아니 뭐 당당하게 들어와야지 그럼 뭐 좀 뭐 죄진 사람처럼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 카메라가 그래도 아 있는데. 카메라가 네, 앞에 이렇게 걸 아 이거 KB 금융지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 네? 왜요? 야 그 이른 새벽에 네. 거의 전 직원이 네. 모바일로 다 보고 계시더라고. 아 회장님, 행장님은 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의리가 있잖아. 네, 의리죠. 우리 김여준 의원도 그리고 박정림 네. 사님도 좀 가까이 있는데. 네. 그리고 하고 왔습니다, 대표님. 중간에 어디 들렀다 온 거 아니시고요? 어이 바로 왔지. KBM 갔다 오신 거죠? 차도 태워 주셔야 돼요.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징징은 또 해야지 그래서. 아, 징징 때문에 오신 징징 거예요? 징징 때문에 징징. 온 거야. 네. 안 그래도 오늘 징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징징 때문에 온 거라니까. 아, 그랬었는데. 아니, 즐기려고. 가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일단 장 상황 계속해서 네, 계속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역시 어제랑 비슷해요. 어제처럼 좀 방어주들이 좀 일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좀 자동차 섹터가 어제부터 좀 강한데 특히 오늘도 만도가 굉장히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오프닝도 좀 센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위메이드가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3%. 데브 시스터즈, 자이언트 스텝 다 이제 NFT 그 메타버스 좀 관련된 기업들로 좀 알고 있는데 네. 2%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 동화기업 LNF 같은 이제 2차전지 소재도 오늘 강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게임 회사가 일단 코스닥에서 오늘 거의 대부분 강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빠지는 쪽은 바이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 뭐 네오이문텍,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죠. 파마리서치 네. 이런 기업들이 뭐 급락은 아니지만 일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한 1% 가까이 좀 일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강세는 이어지지만 일부 기업들의 좀 조정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오늘 그 반도체 대표주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빠지다 보니까 일단 마이너스 0.43포인트 정도. 그러네요. 뭐 약보합 정도. 근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지금 520개. 아, 삼성전자 걱정이다 근데. 네, 전자가 좀 깨질라. 지금요? 네. 또 깨져요? 68,100원이야. 네. 네 어제 아. 5천원 올랐는데 네. 어제 2점 몇 프로 올랐잖아요. 어제 2% 이상 올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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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시 좀 반락하고 있어서 네. 삼성전자나 이런 큰 기업들이 좀 빠지곤 있는데 중소형주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이 2배 정도 많고 코스닥이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은데 코스닥이 0.36% 그래서 3포인트 올랐고요. 상승 종목이 837개, 하락이 412개.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좀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384억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252억 팔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팔았는데 어제 올랐던 건 이제 기관이거든요. 기관 쪽 특히 사모펀드나
오랜만에 이 투신에서 들어왔던 거 이쪽은 프로그램 매매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금 집행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도 됩니다. 근데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사모펀드하고 어제 투신에서만 합쳐서 1,700억이 들어왔어요. 네. 순매수가.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좀 매수가 어제 유의미하게 들어왔는데 오늘도 투신과 사모펀드는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이제 항공주. 미국과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항공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이런 기업들의 주가 좋고요. 또 전기차 섹터가 오르면서 오늘 리비안 관련주도 리비안 네, 강하고 요새 관광업체들 주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뭐 하이스틸, 휴스틸, 뭐 세아제강 이런 기업들의 주가 올라가고 대한제강. 대한제강. 대한제강 강관이 아니라서 아, 또 철근 얘기하십니까? 철근. 아, 철근 아 기분 좋았는데 지금 괜찮았는데 또 갑자기 철근, 철근. 얘기하셔갖고 대한제강은 철근 업체예요. 강관 업체가 아닙니다. 아. 아니 철근, 강관, 대한제강 이쪽이 가까운데? 아 이름이? 이름으로 따지면 회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형님. 그래? 예, 네, 회사는 아 그럼 뭐 예를 들어 드림텍은 그럼 뭐꿈 만드는 회사예요? 꿈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이름대로 가진 않아요. 네. 아유. 네. 그리고 자, 오늘 네. 이제 면세점도 괜찮고요. 면세점 네, 괜찮습니다. 호텔 신라간 2% 좀 강세 보이고 화장품 회사들도 오늘 좋은 게 그러네요. 리오프닝이네. 예. 네, 근데 연우가 오늘 20% 급등했는데 한국 콜마가 연우 지분 인수를 했어요. 연우를 연우를. 와. 연우야 미안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 만드는 회사가 포장 그 네, 그걸 인수한 거죠. 아 연우기를 연우가 껍데기예요? 어, 네, 네. 화장품 용기 만드는. 아 연우. 우리나라 1등 업체죠. 아. 응? 네. 아니 근데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용기는 어차피 그냥 그 저 주문자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 아니 근데 그게 그 예를 들면 후 같은 거 있잖아. 네. 고급지게. 그 용기가 아마 내용물보다 비싸지 않나? 용기 값이 더 나아. 용기 엄청 비싸대 이거. 네. 왜냐면 테일러메이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디자인력에다가 막 이런 것들이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보통은 이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연우 같은데 이제 맡겨서 용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OEM 회사가 연우에 맡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수직 계열을 뭐 완성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콜마가 이제 인수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네. 있어요. 한국콜마도 네. 좋아요. 3.5% 시너지가 있다고 네. 보는 거네. 보는 투자자들 두 개 다 네. 긍정적으로 그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화장품 브랜드 뭐 하는 거야? 용기도 있고 저쪽 내용물 있으면 그 담으면 그냥 팔면 되는데 그럼 이제 콜마 같은 데가 좀 주도해 갖고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브랜드 이런 거 말고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쭉 저 영입해 갖고 바로 그냥 이 사람들 브랜드 힘으로 만들어 팔면 그럼 이제 수직 계열화 되는 근데 거예요. 그게 이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그 회사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그거 알면서 거기 거래하려고 하나 안 하겠지. 경쟁이니까. 어? 아니 자기 잡아먹는 데랑 뭐하러 거기다 주문을 주겠어. 반대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안 하겠지. 그러나 이제 아 여기 예를 들면 딱 원재료 아, 용기도 같이 이렇게 되면 매출이 좀 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 안 할게요. 전 주식 왜 이래?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런 수직 계열화 내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이런 인수를 한다. 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브랜드를 한다? 브랜드 한다. 아 나는 안 한다.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 아. 근데 자. 일단 뭐 아직 뭐 전략은 나온 건 없는데 일단 이제 연우를 인수하면 어쨌든 한국콜마한테 플러스라는 게 이제 1년에 이자 비용이 좀 나갈 거 아니에요. 차입 비용. 그거 제외해도 이제 연우가 더 많이 벌어줘서 주니까 아, 그래요? 일단 플러스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면에서는 이익 면에서는 좀. 근데 네. 이제 어떤 전략인지는 그럼 이제 한국콜마가 결정을 하겠죠. 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 저 정프로의 이 예리함. 만약에 한국콜마가 그냥 연우를 인수해서 그냥 같이 세트로 잘 팔아볼게 이거면 한국콜마는 오를 수 있지만 연우가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요? 네? 왜? 연우는 콜마에 그냥
그냥 뭐 자회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콜마에 그냥 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회사가 되는 거죠. 자회사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죠. 연결로 반영이 되는. 아, 이게 둘 다 1등 아니에요? 아니, 1등 코스맥스가 좀 더 중국에서는 그래 거의 1등 기업 비슷하죠, 근데 연우는 확실하게 1등이고 네, 연우는 그러니까 1등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갑을 관계가 아메리 퍼시픽과 뭐 예를 들면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이 갑이고 콜마가 을이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런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죠? 거기다가 군소 화장품 브랜드는 여기가 어떻게 갑일 수도 있다고 네. 그렇잖아요. 일단 제 얘기는 틀린 모양입니다. 채팅창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알겠어요. 제 얘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당신 근데 나 없을 때 이렇게 의젓했던 것 같은데 나오니까 이렇게 깔끔깔끔 되니? 아 이게 어? 다 이런 상대성 아니겠어요? 아, 그런 거야? 네, 물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요 연우가 그래서 20% 네. 올랐다고요? 근데 원래 한국 콜마가 또 M&A를 많이 해요. 예전에도 CJ 헬스케어 인수해가지고 네. 그 회사가 이제 HK 이노엔 지금 상장돼 있는데. 시제 네. 헬스케어가 소팔메토 아닙니까? 그거 인수했었어요 한국 콜마. 그럼 형이 날 봐. 아, 형님 그거 엄청 좋아했잖아요. 나 50대 중반쯤 전립선 그 정도로 괜찮은 분이에요. 다 망가지셨잖아 형님. 지금 뭐 망가졌다니. 야, 하루에 12번씩 화장이 가시는. 아 요즘 안 가잖아. 요즘 안 가세요? 안 가잖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화장품 좋고 또 리오프닝 수혜주니까 또 오늘 동반해서 가는 것 같고. 아 리오프닝. 그리고 농업주도 오늘 좋고요. 여전히 뭐 농기계 업체들이 계속 강세고 그리고 오늘 의류 업체들도 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행주 한마디로 오늘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 리오프닝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요새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좀 좋은 얘기가 계속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섹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게임주들도 동반해서 오늘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일부 엔터주도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조금 이제 오전에 지지부진한 건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가 각각 1%씩 밀리고 있고 건설주들도 요새 좀 주가 부진한 게 그 원가 부담이 좀 있나 봐요. 요새 뭐 시멘트 재고도 부족해서 그래서 네. 1분기 실적 우려로 건설주는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뭐 시멘트나 뭐 또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은행주도 어제 이제 금리가 좀 밀리면서 약간 밀리는데 그래도 뭐 신한지주나 JB금융은 또 올라가니까 뭐 그냥 보합권 정도 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주도 아침엔 좀 빠졌는데 지금은 또 강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크게 밀리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대표주가 좀 가장 안 좋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살펴봐야죠. 네, 그 이게 SK증권의 구경의 그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이제 잘못된 은행주 투자 상식이 있어서 좀 보고서 쓰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 차가 은행의 마진을 결정한다. 요거는 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면 은행주한테 안 좋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 장기 금리가 대출 금리에 연동되고 단기 금리는 예금 금리에 연동되니까 그렇죠. 이게 축소되면 마진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좀 많이 알고 계신데 그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좀 그랬다고 해도 네. 그리고 미국 은행들조차 대출 포트폴리오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연관성은 이제 옛날 상식이다. 그것만 가지고 은행이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네.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차보다는 시장 금리하고 연동이 된대요. 은행의 그 예대 금리차가 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고 이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시중 금리를 보면서 네. 은행의 이 그 수익성을 좀 우리가 확인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 2021년 이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은행주의 상대 성과와 그 대출 증가율 상관 관계도 이게 높진 않다고 합니다. 보통 대출이 증가하면 은행주한테 좋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잘 맞진 않는데요. 2021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은행주의 실적과 주가는 좀 괴리가 있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고서를 보면 그 데이터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고 이게 뭐 무조건 틀렸다 뭐 맞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 혹시 은행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증권의 그 이문영 연구원님하고 조현열 애널리스트 이분은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은 자동차고 조현열 애널리스트는 그 2차전지 담당하시는데 이 보고서를 같이 쓰셨나 봐요. 자동차 미국 전기차 2위 그룹과 함께
미국에 좀 베팅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문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공장 전기차 전환을 넘어서 제네시스 전용 공장 건설 또 전 차종에 대해서 커넥티비티 이제 연결하는 것을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네. 이런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현대차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그리고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 1분기 2등 했거든요.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점유율이 11.6%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오우, 미국에서 2등 했대요. 미국에서? 전기차만 가지고 테슬라 다음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현대 기아가요. 합쳐서. 아, 현대 기아 합쳐서? 네. 그러니까 GM 포드는 아직 뭐 그거 좀 의미 있는 거 아니야? 유럽에서도 뭐 여러 나라에서 1등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기아 잡산으로. 네. 아이오닉 5하고 EV 특히 EV6 반응이 되게 좋나 봐요. EV6 반응이 좋아요. 괜찮다고. 그 동생이 요즘 좀 난 것 같아. 네, 기아. 아. 동생이 그지? 네네네. 네. 기아. 네. 텔룰라이드도 잘 나갑니다. 아 이게 동생이 네. 연초에도 뭐 기아 무슨 행사에서 갔거든. 네. 대리점 사장님들 대상으로. 네. 어우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네. 뭐랄까 막 뭐 보여요? 오, 반짝반짝 눈이 뭐 그냥 불이 나고 아, 아 그 여튼 캬 이렇게 옛날에 네. 또 불러주겠지?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제네시스가 있으니까 제네시스 전기차도 이제 전용으로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나온다는 네. 얘기도 일부 있고요. 2023년에 이제 GV80도 네. 전기차로 나올 맞습니다. 것이라는 또 얘기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전체 글로벌의 5.8%밖에 아직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잠재력이 그만큼 크잖아요. 네. 성장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인데 이게 일본을 많이들 우려하는데 일본은 너무 하이브리드에 치중을 해가지고 네. 전기차가 너무 늦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닛산이 네. 뭐 1,000만 원짜리 차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되겠냐 이거지. 아, 닛산이 혼다. 네. 그지? 혼나야죠 보이는. 혼나야 됩니다. 참, 나 없을 때 이렇게 하고 하니?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니 그 김프롬이 안 계실 때는 되게 차분하세요. 아, 되게 차분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저야말로 진짜 카멜레온 같아. 이게 갑자기 그래? 색깔을 네. 좀 바꾸시니까 쫙 바뀌니까 쫙 해서 팍 해서 쫙. 나름대로 근엄하게 군기 잡고 있어서 숨도 못 쉬더라고요 게스트들이. 네 맞습니다. 자,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일본과의 좀 격차도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아가 아마 또 니로 1세대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EV9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존 경쟁 모델보다 가격도 비싸게 해서 좀 팔 거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쪽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이렇게 좀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진출해 있는 부품사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품사는 그 보고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좋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미국의 현대차가 미국의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랑 같이 합작하는 것도 좀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2차 전지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요 예, 정도 할까요? 네, 시장 네.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처음 시작보다는 약간 그러네 못하네요. 코스피 하락 반전인데 네. 코스피 참. 네, 코스피가 하락 반전. 코스닥은 0.2% 살짝 위로 상승이긴 한데. 삼성전자 빠진 것만큼 반영하네. 네. 아, 그죠? 그러니까 시총 네. 상위주 한 10개가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근데 상승 종목이 두 배 정도 그러니까. 돼요. 개별 종목 장세 네, 개별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프로도 대부분 빨간데. 개별 종목 장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정프로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자, 그러면 뭐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아니 근데 뭐 내용이 있는데 그냥 시간 됐다고 그 징징 넘어가지 말고. 아니. 징징하려고 나오는 거야? 아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하셨잖아요. 예. 다 했죠? 네, 다 하셨잖아요.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